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끝까지, 먼 바다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산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다의 노호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요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보이신 징조를 보고 두려워서 떱니다.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까지도 주님께서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의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바디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을 마무르시며 밭을 담비로 적시며 옴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래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찬양이죠. 오늘 다윗이 시편 65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그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당연한 고백이죠. 그렇죠? 누가 이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찬양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으니까 우리 찬송도 부르고 또 찬양도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찬양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부터 이렇게 솟아나는 찬양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정말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 맞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 동안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속에서부터 나오는 찬양이 있으셨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꽤 심각해졌습니다. 정말 찬양이 있는 걸까? 오늘 시편 65편을 보면 이 9절부터 내려가 보면은 아주 풍성한 수확을 인하여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요. 몇 구절만 읽어보면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이 함성에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래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다윗이 찬양할 만하네. 그죠? 한 해의 수확이 얼마나 풍성한지 기름이 그냥 뚝뚝 떨어진대. 야, 내가 그러면 나도 찬양하겠다. 이제 읽어보면
뭐 다윗이 입이 찢어질 만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나 말입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시편 65편은 하나님이 1년 동안 그렇게 풍성한 수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시편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이유가 이 9절 이전에 먼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가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죄 용서하시는 은혜에 대한 찬양이에요. 3절 4절에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용서받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다윗은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눈앞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산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다의 노호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유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보이신 징조를 보고 두려워서 떱니다.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까지도 주님께서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을 단풍 구경 왜 가세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고 감탄하고 우와라고 이렇게 탄성을 지르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감탄만 하는 거지만 우리들은 그것이 찬양인 것을 알지요. 이 전 우주에 펼쳐진 하나님의 창조는 누구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것은 바로 용서하시는 은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1년 동안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이것 역시 풍성한 수확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용서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계세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풍성한 수확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풍성한 수확을 거둔 사람은 다 하나님께 찬양합니까? 지난 1년 동안 돈 많이 버신 분들,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찬양합니까? 돈 많이 벌어도 감사도 모르고 찬양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수확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찬양 때문에 수확에 대한 감사도 덩달아 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찬양과 감사의 이유는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는 여러분 안에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계속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나는 도무지 찬양할 기분이 아니라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정말 너무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찬양하십니까?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수확보다도 훨씬 더 큰 거죠. 여러분이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가족은 수확보다도 훨씬 더 큰 축복이죠. 가족이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변함없이 찬양하십니까? 건강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십니까? 만약에 진짜 뭘 받지 못해서 찬양을 못하는 거라면 아니, 수확은 적어도 영생을 얻었죠? 지금 살아있지요? 가족이 있지요? 건강하지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찬양이 안 되는 거지
어려워서 찬양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영혼이 되면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자체가 그냥 찬양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심지어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은 하나님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증인이 욥입니다. 욥은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하나님이 뭘 많이 주셔서 찬송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그분이 욥의 감사요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면 가져가신 것도 찬양하는 거죠. 그게 욥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욥과 같습니까? 여러분의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다 잃어버려도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속에서부터 찬양이 나오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두 아들이 공산당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인사를 하러 나오셔서 하나님께 아홉 가지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제정신입니까? 아버지로서 두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감사가 무슨 감사예요? 그것도 아홉 가지나? 손양원 목사님의 찬양과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손양원 목사님 마음에는 감사할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여러분도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찬양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부분에 와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이 메시지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그러면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너희 중심에서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이 있을 것이다. 그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그러나 이 설교를 하면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마음이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찬양이 없으니까. 내게는 그 마음 속에서부터 어떤 형편이든지 심지어 내 걸 다 잃어버려도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어도 그래도 여전히 나오는 찬양 그 찬양이 내게는 없다고 생각이 들 경우에 이 말씀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재림에 오실 때 진정한 믿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걱정하셨어요. 이 믿음이 뭡니까? 진짜 그 사람 속에 참 생명이 있어요. 그 사람 속에서 찬양이 있어요. 환경과 여건 상관이 없는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나오는 찬양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주일 예배는 아주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이 없는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영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러실 거예요.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찬양이 없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 되죠. 저는 이런 설교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왕이면 소망이 넘치는 설교를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긴 연휴 기간에 그래도 주일이라고 다른 일정 다 조정해서 이렇게 예배 나왔으면 기쁨의 설교를 듣고 가셔야 하잖아요. 또 우리 교회가 주차장 차 안 가지고 오자 그래서 외곽에다가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렇게 아주 불편하게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오늘 예배까지 오셨으면 위로의 설교를 드리고 싶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망과 기쁨과 위로의 설교를 드리고 정말 기쁨으로 돌아가실 수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말씀이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죠? 밥맛이 없어요. 며칠 동안 그랬어요. 이렇게 설교하면 그러면 주일에 얼마나 무거울까. 밤에 자다가도 깊이 잠을 못 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무거움을 풀어주기 시작하셨어요.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계속 나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느냐. 주님은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기본으로는 그 마음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찬양이 있다는 정말 용서의 하나님을 믿고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속에는 언제나 솟아나오는 감사와 찬송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 느끼지 못하지요?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왜 그런 찬송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경험을 못하고 사는 거지요? 영적으로 눌려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 만나고 세상 소식만 듣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 영이 완전히 세상의 영에 눌려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찬송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찬송이 터져 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말만 듣고 세상 사람만 쳐다보고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심령이 답답해서 죽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비로소 찬양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찬양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설교 준비하는 동안에 제 마음이 확 풀어졌어요. 아, 오늘 주일 설교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영적으로 굉장히 답답하시고 힘드신 분들에게 아, 주님이 오히려 이 설교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답답하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솔직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 와서 오늘 주일 예배 참석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거 나 잘 모르겠습니다. 뭘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시간 있으실 거예요. 필립 얀 씨가 쓴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이라는 책에 보면 그 콜로라도 산맥에서 산악경비대원으로 일하는 베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베키라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주님이 늘 자기와 같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베키가 어느 날 이제 저녁 무렵이 됐는데 갑자기 마음에 주님은 여기서도 같이 계실까? 나와 같이 계실까? 그러면 내가 주님을 좀 사모함으로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없는 숲속으로. 그리고 숲속에 침낭을 깔아놓고 거기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베키는 스스로 뭔가 참 자기에게 특별한 날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손에 깍지를 끼고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좋아요, 하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영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세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것을 설교 중에 여러 번 들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형태로 기도하는 것을 자기가 들어봤어요. 그래서 더듬더듬거리면서 정말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귀를 기울였지요. 그러나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큰 종소리 같은 것을 기대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초자연적인 진동 같은 그 무엇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이 있나 의아했습니다. 다시 눈을 꼭 감고 얼굴이 일그러질 만큼 힘을 주어 보아도 아무리 애를 써도 좀처럼 몸이 달아오르지 않았습니다. 발이 저린 것이 내 느낌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무슨 영적인 체험이 아니고 우스꽝스러운 내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에 먹어버린 돼지고기와 콩 냄새가 났습니다. 막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냄새를 맡을 만큼 산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래 저린 다리를 겨우 펴서 그리고는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다시 기도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나 보지요, 하나님. 그리고는 자기 숙소로 돌아왔어요. 8시 반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할 일은 없고 그는 쩔뚝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삐걱거리는 군용 침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베키가 자기 심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났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실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나와는 달리 견고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의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넌더리가 나서 마침내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나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것을 얻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더듬거리며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직접적인 응답을 받지 못했고 변화를 받았다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아들여졌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내가 들어왔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뒤로 발랑 자빠지기도 하고 절름발이가 고침을 받기도 한다던데 3분 더 늙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아니면 잠시 미뤄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밤에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졸릴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면서도 꼭 이런 심정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무것도 안 느껴집니다. 제가 뭘 정말 주님 앞에 용납받은 겁니까? 저는 구원받은 게 진짜 사실일까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느껴지게 돼야 되잖아요. 뭔가 제 속에서부터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런 게 뭐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게 혼자서 기도해 보려고 애쓰다가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봐. 그리고 기도를 중단한 사람도 있으실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하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자백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여전히 더러운 죄책감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정말 나는 용서받은 걸까?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번에 책도 나왔습니다. 제목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그래야 된다고는 알겠는데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잘못한 사람 품어지지 않는데 어떡하냐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셨을까? 나 구원받은 거 진짜 맞나요? 이러신 분들 그 답답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답답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느낌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느낌 말이에요. 진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여러분의 구원주이신 예수님과 정말 행복하게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진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진리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안에 진짜 영생이 있고 그리고 우리 속에 샘솟는 찬양이 있다는 걸. 여러분, 느낌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미국에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해보세요.
그 비행기는 얼마나 하늘 높이 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까? 근데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이 그 느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높이 지금 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지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지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편안하게 음식도 먹고 그리고 거기서 졸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오토바이를 비행기 속도로 그렇게 달리면 가다가 기절했고 그 속도감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우리 느낌이라는 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우리를 속여요. 느낌 아닙니다. 주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당에 와 계십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오셨는지는 다 사정이 다르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예배당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신 것은 예수님 앞에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 계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은 내게 왜 역사 안 하시나? 아니, 지금 예배당에 와서 그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이렇게 와 앉아 계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아서 오셨으면서 하나님 인도 안 하신 겁니까? 역사 안 하신 겁니까? 아니, 목사님, 이게 교회 나와 앉은 거 말고 좀 분명하게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신다, 이걸 좀 깨달아야 되지.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네. 아, 왜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안 열리지? 아, 난 왜 이렇게 답답하게만 살아가는 거야? 내 하는 신앙생활이 너무 이중적이야. 여러분, 이런 근심이 여러분 속에, 마음 속에 있다면 그 근심이 뭡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니, 신앙성을 제대로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것, 나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자꾸 마음이 이렇게 염려가 되는 것, 이런 근심이 불신자에게 있습니까? 성령의 근심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아, 이제 좀 뭔가 확실하게 믿을 거면 믿고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니, 진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 저도 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처럼 축복의 통로로 좀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간증이 있는 삶을 나도 좀 살아보고 싶어요.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만약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소원이 뭐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속에 신앙성을 좀 제대로 하고 싶다는 소원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진리예요, 진리. 진리로 나를 보면 주님이 보여요. 아, 주님이시구나. 이게 주님의 역사였구나. 지금도 내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에게 더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과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미 환경 여건과 상관이 없는 찬양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찬양이 터집니다. 예배 시간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기를 정말 그렇게 사모하시고 살아가시면, 집에 있을 때, 직장 갈 때, 오고 가는 길에서 갑자기 여러분 속에서 감사가,
찬양이 나와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에 이렇게 나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속에서 찬양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고 있어도 영이 죽은 건 아니에요. 아주 깊이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소식만 듣고 세상 사람들만 만나고 살다 보니 그만 내 영이 세상 죽은 것처럼 깊이 잠들어 버려 있는 겁니다. 잠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속에 일어나는 감사와 찬양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나라.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고 사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이 깨어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미국에 계신 어느 분이 얼마 전에 제게 메일을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여 지금 40대 중반까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집사입니다. 항상 왜 내게는 변화가 없는가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지인 되시는 분이 은혜 받은 간증을 하시는데 마음 한켠에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지? 서운함과 부러움이 교차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성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수없이 고백드리고 눈물도 흘렸지만 그동안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만 바라며 살았었음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자그마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이런 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구나. 그래서 모든 상황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건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기쁨과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제가 목사님께 글을 쓰는 이 순간 전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초점이 나에게서 주님으로 바뀐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제 안에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목사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눈물 나도록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더한 사모함으로 우리를 사모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진심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리고 찬송이 터지고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 상관없이. 성찬은 우리가 주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놀라운 진리의 약속입니다. 은혜의 시간인데 이것은 진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한 몸이 되셨음을 성찬을 통하여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을 받으실 때 느낌을 의존하지 않으셔야 돼요. 느낌을 의존하면 그냥 떡 한 조각 먹은 거예요. 성찬의 축복이 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진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심령이 메말라서 마음속 깊은 곳에 찬양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찬 받을 믿음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은 거 아닙니다. 잠이 들어 있을지언정 죽은 건 아니에요. 깨어나야 됩니다. 이 성찬은 그것을 깨우쳐줘요. 여러분이 어느덧 주님 전에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주님과 한몸됨을 전혀 생각 못하고 살았어요. 주님의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와 놀랍게 함께 계신 것, 이미 주님과 우리는 연합한 것, 그 사실을 우리에게 놀랍게 깨우쳐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 영이 세상 영에 눌려 있었습니다. 제가 깨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정말 충만함으로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제 삶 속에서 있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영광 들어 보내기 원합니다. 회개와 간절한 간구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성찬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